이곳은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힐링 장소라는데요. 아줌마가 일로 산책하는 길이에요. 강아지하고 이렇게 같이 걷고 그래요. 분기를 이렇게 갔다 오면 너무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거예요. 산책로 치고는 길이 좀 험했는데요. 약초를 캐기 위해 남편은 수백 번도 더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뭐가 있어요, 엄마?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예요? 합시다. 어디? 응. 아, 맞다. 합주다. 합주. 합주? 주. 합주. 뿌리 조심해서 계세요. 아, 조그맣다. 조그만 거라. 원래 커요? 네. 큰 건 엄청 커요. 여기, 여기 약이에요, 이거. 아. 사람 몸이 어디 좋아요, 엄마? 이거 이장. 미장. 네, 이장에 좋은 거예요. 이것도 쪄서 말려갖고 가루로 먹는 거예요. 한번 씹어보세요. 향기가 뭐예요? 향기 엄청 강해요. 향기. 네. 환 향기 나요. 인삼냄새 나는 거예요. 인삼? 그래? 싹을 뜯어갖고 나물로 그냥 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삽주싹. 아, 저기 귀한 거 있네. 어, 또 뭐 있어요? 여기.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삼지구협초. 삼지구협초. 인삼처럼, 산삼처럼 귀한 거예요. 이름도 특이한 삼지구협초. 이 약초는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답니다. 약간 박하향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심봤습니다. 와, 이것도 되게 귀한 거죠? 그럼요, 이거 엄청 귀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안 알려져요. 사람 몸 어디서 좋아요? 인산처럼 기력을 되살려줘요. 그럼 사람 몸 다 좋은 거예요? 네, 다 좋은 거예요. 겨울산 곳곳에는 약초가 가득했는데요. 피부 알레르기를 좀 이렇게 없애주는 그러한 약초가 이 눈앞에 바로 있습니다. 좀 더 와보세요, 가까이. 바로 이겁니다. 어? 이거요? 이거요? 네. 이게 뭔데요? 이거. 무슨 나무지? 이게 쌀이나무라고 해요. 어? 쌀이나무? 저 알아요. 쌀이비. 네, 쌀이비 하는 쌀이나무. 몸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빗자루를 쓰는 것만 봤지 이게 그렇게 몸에 좋은지 몰랐어요. 잘렸어요. 네, 집에 가서 자잘하게 더 자르기로 하고 약초도 많이 캤으니까 이제 집으로 갑시다. 네.